6강에서도 우리가 살이 찐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호르몬이라면 이 시서스가 호르몬 균형만 잘 맞춰도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근데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느끼겠지만 호르몬이 작동하기도 전에 그냥 무식 중에 그냥 입에 넣어서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손이 가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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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제 스스로 의식을 하고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무의식 중에 먹는 음식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끊거나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방이나 탄수화물 등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리파아제와 아밀라아제가 각각 이것을 잘게 잘게 부셔서 체내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서 흡수를 시키는데요. 이 시서스에 있는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런 소화효소들의 활성을 억제해서 체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어도 쌓이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아예 제한하거나 지방 섭취를 확 줄여서 되게 뭐라 그럴까 힘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몸 밖으로 아예 배출시켜준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시서스의 풍부한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두 접시에는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아밀라제와 지방 소화효소인 리파아제가 각각 담겨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만 소화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시서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네.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유된 도넛을 네. 각각 넣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제발. 이렇게 이렇게 넣고.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화가 되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이제 네. 상온에서 하루 동안 하루 지켜봤습니다. 24시간. 네.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쪽에 아까 아밀라제가 네. 활성화된 도넛은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형태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이렇게 다 잘게 분해되었어요. 선생님, 분해가 됐다는 건 우리 몸에 다 흡수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싫어요. 그래서 싹싹 우리 몸에 흡수돼서 싹싹 살로 다 축적이 되겠죠? 반면에 시서스 추출물을 넣은 도넛은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억제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럼 우리가 맛은 다 즐기고 몸에는 흡수 안 되고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바예요, 선생님. 그렇죠. 방금 보신 실험을 실제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요. 쥐에게 시서스 추출물을 6주간 200mg씩 섭취하게 한 결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리파아제 억제율이 16%에서 무려 75%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시서스에 풍부한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체내의 지방 흡수를 낮추고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내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고 다 배출된다. 네. 아,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성분이 얼마나 많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 퀘르세틴 하면은 이제 퀘르세틴이 많은 걸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식품이 이제 양파 껍질인데요. 이 시서스에는 양파 껍질보다 60배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있습니다. 60배요? 더 놀라운 건 레드와인과 비교하면 레드와인보다 무려 1850배 많은 이소람네틴이 시서스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차이가 너무 나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탄수화물과 지방이 와. 다 빠져나와가지고 홀쭉해지면 진짜 좋겠네요. 아우 그렇죠? 좋죠.